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캠프의 선대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중대 분수령에 도달한 가운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미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특검이 폴 매너포트 등 당시 캠프의 핵심 인사 3명을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관련 불법 해외 로비와 돈 세탁 등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소된 매너포트는 공화당의 선거 기획통으로 트럼프 캠프의 선대 본부장으로 활동하다 과거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집권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나 하차한 트럼프의 측근 인사입니다. 백악관은 이번에 기소된 부분이 매너포트의 캠프 합류 이전 혐의로 지난해 대선 캠프와는 관련 없는 개인 혐의임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no activities or official capacity in which the Trump campaign was engaged in any of these activities. Most of them took place well before the campaign ever even existed.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으며 정작 수사할 부분은 민주당 힐러리 캠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자신에게 튈 수 있는 불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러나 특검이 캠프 차원의 내통 혐의로 추가 기소에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해임으로 맞설 경우 탄핵론이 다시 부상하는 등 미국 정가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